대충 내용은 뭐지? 22번? 북극 문제가 증가하면서 북극 문제 이게 증가하면서 북극 관심이 높아져서 그 북극 여행에 대한 빈도가 늘었다. 아, 북극 문제가 증가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생겨서 여행이 증가했다. 자, 이런 내용이래. 넌 어디 봤겠어? 그래? 자, 그런 내용인가 한번 보자고. 그러면 이제 북극 여행이라든지 북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가 주로 나와야지 되겠네. 자, 저걸 어디에 집어넣느냐 하는 거지. 이거 왜 떨어져 있어? 자, 요 내용이 하지만 요게 이제 들어갈 자리를 잡아줘야겠네. 이런, 이거 뭐지? Destination? 행선지, 목적지 이런 거지. 자, 북극의 여행지, 목적지. 뭐 예를 들면 이런 노스 케이프건 이게 뭐 우리말로 곧, 만,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있어. 좀 높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아이스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세 가지 정도 나왔다, 그지? 자, 이런 행선지들은 발달? 자, 이거 같은 경우 봐봐. 이런 행선지는 발달시키다야, 되다야? 되다지, 이런 거는. 그런데 수동태 안 썼지? 왜 그렇다? 자동사니까. 언제 안다, 그지? 자동사, 타동사. 얘는 능동, 수동 다 쓰지만 얘는 능동만 쓴다. 이렇게 했지. 자, 그래서 발달되었는데 대중여행지로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런 이슈와도 상관없이 불구하고 이런 뜻이야. 그럼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이런 이슈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좀 얘기거리 이런 게 나오고 그런데도 이 북극은 개발이 되었다. 이런 곳은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앞에는 좋은 내용이 나올까? 안 좋은 내용이 나올까? 안 좋은 내용 나와야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개발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북극 쪽이라 안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뭐 개발하다가 많이 죽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반면 다른 지역들은 거의 방문도 안 되고 노력을 하고 있다네. 뭐라고? 이 병렬이네. 이거랑 병렬이 되는 거지. 방문도 안 오고 무슨 노력을 하고 있대? 개발 증가. 증가된 개발이니까 개발을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거지. 다른 지역은 인기가 없고 이 지역은 좀 이런 문제도 개발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디에 들어갈까?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 이제 하지만이라는 연결사를 줬어. 자, 이게 이제 뭐랑 연결되나 봐야 되겠고 여기는 뭘 줬어? 그 결과 했으니까 앞에 원인이 오고 뒤에 결과가 오는 그 구성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한 3, 4, 5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보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북극여행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거 못 읽지? Phenomenon 이렇게 읽어. 요게 NA로 바뀌면 복수야. Phenomenon. 자, 새로운 게 아니다, 현상이. 아니지만 관심은 최근에 증가했다는 거지.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북극 관심이 증가했대. 명백히 드러나다 이 말이지? 과학적 출판물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게 명백히 드러나면서 이런 문헌, 문학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요거 가르치는 거지? 이런 문헌 속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주장이 되고 있대. 뭐라고? 최근 개발, 북극 개발은 뭐? 이것 때문이래. 뭐? 점점 증가하는 인식, 인지 때문이래. 뭐에 대해서? 북극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극에 관심을 가진 건 뭐 때문이라는 거야? 북극 문제 이런 것들 때문이 그런 걸 인식하면서 그렇다 했지. 자,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거 왜 나와? 이게 이슈지? 이런 것들 뭐 기후변화, 사라지는 아이스 이거 동 뭐였냐? 기억이 안 나. 아까는 맞췄잖아. 오늘 뭐냐?
뉴에다가 리를 붙였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는 거니까 뭐야? 갱신하다, 다시 새롭게 하다, 이런 말이 되지. 그래서 새롭게 단장된, 뭐 다시 만들어진 경주, 뭐에 대한 북극 자원, 또 그러니까 뭐 다시 시작된, 이 정도 되겠지? 경쟁이 벌어진 거야. 북극 자원과 또는 잠재적 수송 루트로서 북극으로 가면은 길도 안 막히고 좋은가 보지. 아니면 바다로 갈 수도 있고. 자, 이런 이슈들이 결국은 뭐 한 이유가 됐다? 북극을 미디어에서 취재하는, 다루는 이유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만나보자. 북극 문제가 증가하면서 관심을 갖고 여행을 증가했다. 이제 뒤에는 여행 증가만 오면 되겠지. 자, 그럼 이때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북극 여행은 그런 까닭에 가끔씩은 뭘로 묘사된다? 마지막 기회 여행지, 여행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다 하는 거지. 자, 하지만 이랬어. 자, 그러면은 저게 안 들어간다면 이거랑 이거랑이 맞아 떨어져야 되겠지? 하지만 북극 일부 지역은 뭐 하대? 도달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 도착하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비용, 병렬이지, 도착하는 비용, 있는 비용도 높다. 어때? 괜찮게 가나? 앞에는 뭐라고 그랬는데? 여행을? 여행을? 뒤에는 뭔데? 여행을? 가기 어렵다. 앞에는? 여행이 증가한다. 여행이 증가한다? 여행을 가란 말이잖아. 마지막 여행지다. 가볼 만하다, 증가한다 이랬는데 뒤에는 여행을 갈 수 없다 하잖아. 그래서 하지만 자연스럽네. 자, 그 다음에 그 결과 이랬어. 그러면 그 결과 하면 뒤에는 어떤 내용 와야 될까?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 자, 그러면 북쪽이 어떻게 된대? 점차 건설되고 있대. 뭘로? 국제 관광 공간으로. 뭐를 구성하고 있는 관광 공간이야? Not least니까 최소한이 아니니까 관광 웰더니스가 뭐지? 외웠잖아. 50분만 쉬어야 돼. 50초 줄게. 와일드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자연, 초원. 그래, 뭐 그런 개념. 야생, 황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관광 야생지로서 최소한이 아니니까 뭐 많은, 그럭저럭 괜찮은 그런 야생 여행지로서의 공간을 로서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네. 그럼 어때? 앞에는 여행을 가지 말라, 못 간다. 뒤에는 여행을 가는 목적지로 쓰이고 있다. 그럼 그 결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안 낚이는데? 그제? 그 결과하고 반대잖아. 그러면은 얘를 집어넣어 보는 거지. 자,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은 얘, 앞에랑 얘랑은 어떻게 연결돼? However가? 뭐 여행을 비싸서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해놓고 하지만 뭐 한대? 많은 한마디로 뭐 한대? 싸요. 싸? 뭐가 편리하고 싸우고 뭐 어딨어 여기에. 어떻다? 이 얘기가 결국 뭐야? 하지만 어떻다? 많이 여행 온다.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 중에 있다 했잖아. 여기는 아까 뭐 비싸고 뭐 가지도 않고 뭐 힘들고 가기도 힘들고 비싸고 그랬다. 하지만 여기가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맞아 떨어지지. 거기다가 또 하나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가 어디 나오는데 몇 번에 나와? 2번. 2번에 나오네. 그러면은 그거를 받는 거지? 이러고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진짜 힘든데. 그럼 그 결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 결과 여기 막 건설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 북쪽이 점점 관광지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답은 5번이 좋겠네. 그러면 주제는 만나볼까? 북극 문제가 증가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여행이 증가되고 있다. 오, 괜찮다, 그지? 자, 하나 해결했고.